선후배 가수 태연과 종현이 환상의 하모니로 관객을 열광케 했습니다. 최근 SM 더 발라드라는 이름으로 소녀시대 태연과 샤이니 종현이 듀엣곡 숨소리를 발표했는데요. 일단 노래 가사가 되게 애틋하고 아련한 그런 곡이에요. 네. 그래서 두 남자 여자가 이제 이별을 했는데 네. 서로 잊지 못하고 이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가슴 아프게 숨소리라도 듣고 싶은 마음에 SM 더 발라드는 매력적인 음색을 지닌 같은 소속사 8명의 가수들이 참여한 프로젝트 그룹인데요. 각자 그룹의 메인 보컬인 태연과 종현, 두 사람이 함께 작업한 것은 처음입니다. 태연 양하고 종현 군은 처음이죠, 같이 듀엣하는 거랑. 그렇죠. 네. 처음이에요. 진짜 솔직히 얘기해봐요. 그 호흡이 잘 맞던가요? 녹음을 먼저 했는데 걱정을 많이 했어요. 왜요? 그러니까 뭔가 제가 노래를 좀 잘 소화했나 이런 걱정이 많았었는데 태연 누나가 이렇게 너무 리드하는 거에서 잘 이렇게 제 부족한 점을 잘 채워주셔서 목소리가 너무 좋으니까요. 네. 아 근데 오히려 종현 씨는 목소리를 되게 다양하게 갖고 계세요. 네. 그래서 편했어요. 제가 오히려 더. 아 그래요? 네. 후배 가수들인 엑소의 찬과 장리인은 숨소리의 중국 버전을 선보여 팬들의 박수갈채를 받았는데요. 저희 SM타운 선배님들과 함께 한 앨범을 같이 했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 영광이고 막내 그룹인 엑소로서 그래서 선배님들과 함께 같이 무대했으니까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. 화이팅! SM 더 발라드가 발표한 노래들은 공개 직후부터 큰 인기를 얻으며 음원 차트 상위권에 안착했습니다.